반갑습니다, 여러분. 로고홀릭 디자인의 렌츠입니다. 마트나 쇼핑 사이트,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도형이나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보통 디자인에서는 long shadow,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긴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long shadow 효과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선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사이사이에 꿀팁들이 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디자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작업 영역은 만들어져 있고 설정은 대지 왼쪽 상단에 적힌 것과 같습니다. 이런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은 동영상 우측 상단에 보이는 카드에 적힌 영상을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물론 이 설정을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뭔 개소리야! 아, 진정하시고요. 어떤 효과를 그냥 이렇게 한다 정도만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타입2를 활성화시켜주시고 원하시는 문구나 단어를 적어줍니다. 저는 그냥 알아보기 쉽게 긴 그림자라고 적어줄게요. 글자를 적어주셨으면 원하시는 만큼의 크기를 설정해주시고요. 크기 조절이 끝나셨으면 그걸 이렇게 깨주시면 됩니다. 이제 Ctrl-C 눌러서 복사해주시고요. 그걸 그대로 어디 붙여넣기 전에 먼저 해주시면 편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신 상태로 오브젝트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된 오브젝트와 원래 오브젝트 모두를 선택해주시고 상단 메뉴의 오브젝트에 보시면 하위에 이렇게 Blend, 그 아래에 보시면 Make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두 오브젝트가 이렇게 Blend로 이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블렌드가 정확히 뭔지는 언제 한번 주제를 만들어서 또 간략하게 다뤄볼 거고요. 우선은 이 효과를 완성시키는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처음 블렌드를 적용했을 때 저처럼 나오신 분들께선 저처럼 여기 좌측에 보시면 블렌드 툴이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블렌드 효과를 조정해주는 창이 뜨는데 디스턴스를 저처럼 설정된 단위에서 가급적 거리가 가깝게 멀리서 봤을 때 티가 안 날 법한 거리를 설정해줍니다. 설정이 다 되셨으면 이때 이제 Ctrl F를 누르셔서 원래의 그 오브젝트를 최상단에다가 복제해줍니다. 그걸 이렇게 뒤에 오는 오브젝트와 구분이 되게, 그러니까 그림자와 구분이 되게 색을 바꿔줍니다. 이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Long Shadow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할 때 보여드린 이런 효과는 보면 뭔가 Stroke, 그러니까 획이 적용된 것 같잖아요. 이런 효과를 주시려면 Offset Path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상단 메뉴에서 Path 그리고 나서 Offset Path 눌러주시고서 이렇게 수치를 확인해 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오브젝트 하나는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그룹으로 묶여 있으면 먼저 풀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할 때 보여드린 것과 거의 똑같은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방법이 Long Shadow를 만드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Blend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 말고도 이거보다 살짝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Appearance를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Blend는 색깔 바꿔서 예시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바로 저랑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대지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기존의 것은 옆 공간을 건드리지 않도록 Clipping Mask를 적용해서 깔끔하게 가려주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우측 상단 카드에 표시된 영상을 봐주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잘 가시지 않는 분은 한 번쯤 시청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대지로 넘어가셔서 타입 툴 눌러주시고 또 적당히 가운데에다가 글자를 적어줄게요. 샤트니라고 적어줄게요. 샤트니란 말은 그러니까 독일 말로 그림자란 뜻입니다. 다 적어주셨으면 위치나 크기를 또 설정해주시고 면의 색을 투명으로 해줍니다. 눈 아프고 손목 아픈,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아주 소소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걸 이 쬐끄만 UI 보시면서 힘들게 하나하나 누르시기보단 그냥 면색이 선택된 상태로 단축키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거 정말 꿀이죠? 자자, 투명으로 바꿔주셨으면 이제 Appearance 패널로 가셔서 패널이 안 보이시면 상단 메뉴 윈도우에 Appearance 눌러주시면 됩니다. 패널이 생긴 걸 보셨다면 이제 맨 아래에 있는 Add New Fill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Fill이라고 적힌 항목이 생기는데요. 이걸 눌러서 색상을 이제 적당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된 필을 Duplicated Selected Item 아이콘까지 드래그를 해서 놓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이 복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파널 하단에 보이는 Add New Effect에 Distort and Transform에 Transform 눌러서 뜨는 창에 Move 항목에 있는 Horizontal과 Vertical에 적당히 티가 나지 않는 거리를 적어줍니다. 저는 이제 둘 다 0.75픽셀 정도로 적어줄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45도 각도로 Long Shadow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동거리 설정을 마치셨다면 이제 창 아래에 보이는 Preview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커피스 항목을 실시간으로 옆에 결과물을 보시면서 원하시는 만큼 수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이 상태에서 각도를 수정하는 게 더 쉽고요.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이동거리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으로 그림자의 각도를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Appearance 패널의 맨 위에 Fill을 눌러 그림자의 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Add New Effect에 보시면 Path 항목에 Offset Path를 눌러서 보이는 것처럼 적당한 크기로 줄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Preview 써주시면 역시 알아보기 쉽고요.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시면서 적당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도 Long Shadow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약간 더 복잡한 편이지만 한 번이라도 만들면 이렇게 그래픽 스타일 패널도 화면에 안 보이시는 분은 상단 메뉴 윈도우에 있으니까 또 거기서 꺼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픽 스타일 패널로 방금 보신 것처럼 완성된 타입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놓으면 해당 오브젝트에 적용된 모든 어피어런스의 설정이 그래픽 스타일에 저장이 되고 이후에 글자를 아무거나 쓰고 이 그래픽 스타일 패널에 등록된 스타일을 적용해주시면 이렇게 먼저 만들었던 효과가 클릭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하고 편리한 기능 아닌가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멀리 보는 거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어피어런스를 응용하는 방법은 색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바꾸지 않고 이렇게 Fill 항목을 조정해서 바꿔줍니다. 처음에는 정말 번거롭고 어색하겠지만 이것도 한 3, 4번 정도 쓰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습관돼서 일반적인 오브젝트도 이렇게 수정하려는 습관이 들어버리는데요. 그만큼 엄밀성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긴 그림자 Long Shadow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 더 가까이는 유튜브 썸네일 제목용으로도 자주 쓰이는 효과니까요. 그만큼 배워두시면 실무에서 두고두고 쓸 일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뭐 당장 지금 이 영상의 썸네일조차도 Long Shadow 효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 영상들을 바로바로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물들은 보통 아래 설명에 적힌 링크에 인스타그램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